친절한 이웃. 고리오 영감. 저자 오노레 드 발자크. 등장인물. 고리오 영감. 시대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벼락부자가 되나 두 딸의 지참금으로 모두 소비한다. 결국 무일푼이 되고 지나친 부성애로 죽음에 이른다. 라스티냐크. 법률을 공부해서 출세하려고 파리에 온 법대생. 그러나 파리의 생활은 그를 사교계로 이끌고 그는 사교계의 여자들을 통해서 벼락 출세를 꿈꾼다. 레스코 부인. 고리오 영감의 맏딸. 라스티냐크가 처음 사랑에 빠지는 인물. 자신의 정부를 위해서 헌신하다 결국은 남편과 정부 둘 다에게 버림받는다. 뉘신겐 부인. 고리오 영감의 둘째 딸. 라스티냐크를 사랑하나 그 사랑의 진위를 파악하기 힘들다. 귀족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차 있다. 보트랭. 탈옥수면서 하숙집에 숨어 사는 40대 남자로 그는 적당한 매너를 갖추고 있고 또한 부르주아 사회에 대해 냉소적이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라스티냐크의 도덕성에 미끼를 던진다. 보케르 부인. 고급 하숙집 보케르 집의 여주인으로 돈밖에 모르는 과부이다. 빅토린. 큰 부자인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처녀로 많은 재산의 예비 상속인이다. 보세앙 자작 부인. 파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귀부인 중 한 명. 라스티냐크를 파리 사교계에 입문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하숙집 사람들. 과부인 보케르 부인은 파리의 생마르소 거리와 라틴 구역 사이에 있는 뇌브 생트 주누비에브 거리에서 40년 전부터 고급 하숙집을 경영해왔다. 보케르 집으로 알려진 이 하숙집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하숙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무렵, 이 하숙집에는 일곱 사람이 있었다. 2층에는 이 집에서 가장 좋은 방 두 개가 있는데 보케르 부인은 그중 한 방을 썼다. 다른 방에는 프랑스 공화국 육군 출납 지불관의 미망인인 쿠티르 부인이 빅토린 타유페르라는 젊은 여인과 함께 기거하면서 어머니 노릇을 했다. 빅토리는 엄청난 부자인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불쌍한 처녀였다. 3층에 있는 두 방은 푸아레 노인과 마흔쯤 된 듯한 검은 가발을 쓰고 구렛나룻을 염색한 전직 도매상 보트랭이, 그리고 방이 4개 있는 4층에는 미쇼노라는 노처녀와 이탈리아식 국수와 전분을 만드는 전직 제면업자 고리오 영감이 살고 있었다. 나머지 두 방은 고리오 영감이나 미쇼노처럼 숙식비로 매달 45프랑밖에 낼 수 없는 철새처럼 불쌍한 학생들이 썼다. 보케르 부인은 그런 학생들이 나타나는 것을 떨떠름하게 여겼고 더 좋은 손님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만 그들을 받았는데 이는 학생들이 빵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법학 공부를 하려고 앙굴렘에서 파리로 올라온 의젠드 라세티냐크는 이 두 방 가운데 하나를 썼는데 원래 대식구인 본가에서는 그에게 1년에 1200프랑씩 붙여주느라고 온갖 고생을 해야만 했다. 하숙집의 4층 위에는 빨래를 널어두는 헛간과 심부름하는 아이 크리스토프와 뚱뚱한 식모 실비가 쓰는 다락방 두 개가 있었다. 하숙하는 7명 외에도 보케르 부인에게는 해마다 평균 8명의 법대생 또는 의대생들과 그 부근에 살면서 저녁만 먹기로 계약된 두세 명의 단골 손님이 있었다. 식당은 18명을 수용할 수 있었지만 저녁 식사 때는 20명까지도 받았다. 하숙집 안에서 고리오 영감은 늘 놀림감이었다. 그가 이 하숙집에 자리를 잡은 것은 4년 전쯤이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했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저렴한 위층의 방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하숙집 사람들은 그가 물러난 여자 관계로 돈을 다 날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주인 보케르 부인은 하숙비 액수를 정확히 비례하는 정성과 존경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이런 의미에서 보트랭은 그녀의 가장 좋은 고객이었다. 라스티냐크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파리에 올라왔지만 곧 사람들과 교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이끌리게 되었다. 그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여성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주목했고 여성 후견인들을 정복하기 위해 갑자기 사교계에 나갈 생각을 했다. 마침내 라스티냐크는 백모를 통해 파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귀부인 중 한 명인 보세양 자작 부인을 소개받았다.